제가 계속 우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성우는 아름답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끝나가는데요. 이제 남은 유성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2023년을 장식할 주요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10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활동하며 10월 22일쯤 최대 발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날 평균 유성수는 시간당 약 20개로 10월과 심지어 11월에 발생하는 다른 유성우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리온자리 유성우의 방사점은 밝은 별 베텔게우스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 유성우는 초속 66km의 속도로 하늘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으로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속도는 초속 59km입니다.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가장 빠른 것은 아니지만 상위 목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해성 원피 헨리가 남긴 얼음과 먼지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해성은 인간 한 명이 생애에서 두 번 볼 수 있는 유일한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성입니다. 와우,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겠어요. 원피 헨리는 75-76년에 한 번 궤도를 완료하는 단기 주기 해성입니다. 다음번에 이 해성은 2061년에 내부 태양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리온자리 유성우 이외에도 할리의 해성, 원피, 헨리은 5월 6일에 최대 발생률을 보이는 에타 아쿠아리드 유성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성우는 어디서 잘 파악이 될까요?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남북쪽 모두에서 관측 가능합니다. 방사점에서 45도에서 90도 떨어진 곳에서 오리온자리 유성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방사점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길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성우는 언제 관측하는 게 좋을까요? 10월 2일부터 오리온자리 유성을 관측할 수 있지만 유성우의 최대 활동은 10월 22일이라고 합니다. 초승달은 자정쯤 사라지므로 오리온자리 유성우 방사점이 떠오르는 시간에 딱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리온자리 유성우는 2시경 지역 시간의 유성우에 방사선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그때가 최고의 관측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모두 아름다운 유성우로 가득 찬 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밤하늘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